자, 그러면 이 리스트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JSPD로 주로 봤는데, 이번에는 앱타나를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ew 해서, 폴더 해서, 폴더를 만들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리스트, 언더바, 이게 몇 번이죠? 67번 토픽이네요. 67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example ample 1.하고 html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제를 열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새 탭을 열고, 여러분 새탭열 때는 Ctrl T 누르면 되는 거 아시나요? 예,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스트 67번에 해당되는 예제를 여니까, 자, 이렇게 생긴 예제가 나왔죠? 예제의 코드를 한번 이 크롬 개발자도구로 보면, 자, UL 엘리먼트로 시작해서 li 태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UL이라는 것은 이 순서가 없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를 카피해서 복사하고 리스트 67에서 오른쪽 클릭, new에서 파일을 한 다음에 example example2.html을 입력하고요. 붙여넣기를 하고,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자, 붙여넣기 하고 요 뒤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2로 바꾸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예제를 한번 보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5회, 즉 순서가 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숫자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CS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요런 요 엘리먼트들, 요런 그 디자인 앞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OL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에 요런 기능성을 가진 이미지 디자인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이 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이지만, 요것을 여러분의 이 의도에 따라서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OL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OL 엘리먼트가 어떤 CSS 효과를 먹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CSS 여기서는 전혀 모르셔도 되는데, CSS 통해서 여기 있는 요 항목들의 디자인 같은 것들을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이 상식적으로 교양적으로 알아두시면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더하기를 누르면, 자, 요 OL 엘리먼트의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리스트 스타일 하고 타입이라고 입력하고요. 탭을 누르면 이 속성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D를 입력하니까 이 D에 해당되는 다른 속성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바꿔보면 요 앞쪽에 있는 요 부분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예. 자, 이 타입은 다른 디자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L 누르면 after, 이렇게 제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리스트의 디자인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 리스트와 리스트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입니다. example3.html이라고 입력하고, 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시 크롬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기 있는 2를 3으로 바꿔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쭉 나가는데, HTML의 자식으로 수업, 사전, 쿡북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독립적인 넘버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자, 요소 검사를 해서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OL 엘리먼트가 제일 바깥쪽에 있고, 각각에 해당되는 리스트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엘리먼트에 HTML이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있고, 코드상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L 엘리먼트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먼트를 클릭해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li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OL 엘리먼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 리스트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